중국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2,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항에 들어왔습니다. 연휴 특수에 더해 항공편과 크루즈 운항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7만 7천 톤급 대형 크루즈 드림호가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가 정박하자 중국인 관광객 2,100여 명이 줄지어 내립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6년 넘게 금지됐던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지난해 재개된 이후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은 8시간가량 제주에 머물며 수목원과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면세점 쇼핑 일정을 소화한 뒤 중국 텐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제주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해당 크루즈 상품은 출발 두 달 전에 이미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노동절 연휴 닷새간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만 2만 2,600여 명. 중국발 국제선 노선이 전년 대비 200% 급증하고 크루즈 입항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시기 사라졌던 노동절 특수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크루즈 상품에 고부가 가치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크루즈가 입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항공편과 크루즈 운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